네, 워치 포인트 코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아무래도 워치 코리아라고 할 뻔하다가 그렇죠. 순간적으로 제가 좀 버벅이는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또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재밌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경기도 재밌었고 그렇죠.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단추 피일 얘기가 많아서 오늘 네. 제가 0.5kg를 빼고 왔어요. 0.5. 네, 그래서 500g. 예, 그 이러면 단추 피일 느낌 없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앉으면요, 네. 피 100이에요. 인정이죠? 약간 아파 보이긴 해요. 약간 도트 데미지 입고 있는 느낌.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워치 포인트 코리아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야라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전문용어로 그렇죠. 뉴비라고 하죠. 뉴비. 네, 와서 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김정민이랑 용몽탕이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오버워치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네. 저희는 뭐죠? 고품격이잖아요. 고품격. 약간 오버워치. 그 연예계의 연애가 중계가 있다라면은 오버워치 안에서의 연애가 중계다. 저희가 그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식도 좀 들려드리고 더욱 더 재밌는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저희도 뱀픽 한번 뽑읍시다. 언젠가. 네, 언젠가는. 저희 올해 중에 한 번만 뽑읍시다. 네. 예라고 다시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워치 포인트 워포코라고 또 줄이 이렇게 또 줄이시네요. 워포코라고. 워포코. 야, 워퍼코도 있네요. 네. 그러면 한국식에 나도 그렇죠. 한국식에 소식 보기 전에 소식을 보다가 네. 이런 것 같아요. 저는요 용몽타에게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이 사람 솔직히 좀 가끔씩 이렇게 바지가 마음에 안 든다. 바지. 막 이럴 때 있었는데 네. 오늘도 바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양말이 없어요. 이거 건방지잖아요. 양말 있죠. 아 있군요. 아 내려요. 아 진짜 누가 앞에 나가지고 얼굴에. 네, 그래서 양말이 있었군요.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예. 그런 만큼 리그 경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안 돼요. 앞서서 저희가 다음 그렇죠. 주에 먹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용몽탕이 사왔어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니언 맛으로다가 어니언 맛으로 사왔잖아요. 그럼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뭐 해야 되죠? 바로 뭐 해야 되죠? 약속하면 용몽탕 YB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지난주에 말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본인 입으로 성대모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 나는 어릴 적에 꿈이 성우였으니까. 그러면 지난주 명탐정 코난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목이 많이 쉬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안 똑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한번 가보죠.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밌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 명탐정 코난에서 골롬보 형사님이 골롬보 형사 그 오케이 코나 그 남도일한테 이제 그 막 무전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 네? 그런데 자네는 누군가 이렇게 아하. 물어본 다음에 남도일이 하는 대사 많이들 아실 건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빨리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아 빨리 안 치겠네. 네. 아, 빨리! 잠깐만요. 네. 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요 정도.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네. 저는 그 만남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굴 따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강수진 성우님 조금 따라한 건데 어땠어요? 좀 안 똑같아요. 비슷한 거요? 안 똑같아요. 앞에서 반응이 우리 홍 작가는 어땠어요? 아, 진짜. 코난 보고 자라서 했는데 별로예요? 그냥 용봉탕이다. 아 그냥 용봉탕이었죠. 네. 그렇죠. 비슷하게 연습은 좀 해봤지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그래요. 괜히 시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옵치로 해줘요. 오버워치로. 네. 그 다음 주 오버워치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와 웬일이 안 낚이고? 아니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해야겠죠. 오늘 준비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소식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버워치 리가 주간 주요 소식들 저희 프로그램은요. 고품격 오버워치 주간 뉴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자, 저희와 함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갑론을박 토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라이브 서버의 에코가 업데이트가 됐죠? 네. 이번에 진짜 에코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넘어와가지고 이 영웅이 드디어 많은 분들의 경쟁전 속에서 매판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새로운 영웅이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에코를 플레이했는데요. 자유 경쟁전에서 했어요. 네. 에코를 하자마자 게임이 끝날 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내리냐? 양심이 있냐라고 저에게 채팅을 치신 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가 약간 그런 벌써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이제 뭐 겐트 위안이다, 겐트 위안 솜이다, 겐트 위안 솜 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피지컬을 좀 많이 타는 영웅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게임 재밌어진 것 같아요. 딜러에서 에코 막 나와서 날아다니고 누가 좀 히트 스캔으로 잘 쏘느냐 이런 것들 보면 좀 괜찮은 영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선수분들 개인 방송을 좀 보면서 많이 좀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나 뭐 라스카 선수가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하고 맞아요. 여러 프로들도 이런 경쟁전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좀 느낌이 있는 캐릭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나왔더니 뭔가 일반 게임에서는 OP 느낌은 아니던데요. 좀 더 봐야 된다. 오피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 정도로 잘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런 건 제가 당해봤어요. 뭐요? 제가 최근에 그 부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쟁전을 좀 돌렸는데 다이아 구간에서 돌려보는데 이제 고수가 에코를 잡고 어허. 팀원의 메르시가 붙더니 거기서 미친 듯이 궁을 빨리 모아가지고 우리 편에 겐지 복사해가지고 질풍참화문 긋자마자 바로 궁 채워서 쓸고 다니고 이런 그림들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잘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유저분들이 나올 때마다 확실히 좀 좋은 영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두 칸인 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 안 돼요. 보니까 네. 저는 세 칸으로 보거든요. 별 세 개. 어려워요. 생각보다 기동성도 본인이 하면서도 좀 정신없을 수 있는 영웅이고 모든 기술들이 이제 광선을 빼고는 다 수사체다 보니까 네. 맞추기도 어려워서 저 두 개는 말 안 된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에코 차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대요. 양 팀의 에코가 나오면 이 에코 차이. 예전에 뭐 겐지 차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트레 차이. 에코 차이. 이제 에코 차이는 확실히 좀 심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응 키읔 치읓 이응으로 해서 이 에코 차이가 채팅창의 도배가 벌써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에코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탱커 유저, 탱일 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고통스러워요. 저도 역시나 그 클린한 클린은 아니죠. 어떤 걸 해도 다 클린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하지만 저는 명시상부한 서브탱 유저잖아요. 예? 뭐가 왜요? 진성 딜 요정. 얘 또 정체예요, 여러분. 진성 딜요정이시잖아요. 서브탱 위주의 딜러를 꿈꾸는 꿈나무. 서브탱인데 로드 오그만 하는 서브탱커. No, never. 윈선. 아, 뭐 얘는 뭐 서브힐러라 탱커는 네. 아니지만. 네. 예, 그리고 저는 긴장하시죠. 흔들리죠. 기본적 자리야. 저 자리야 장난 아니고요. 네. 자리야 호그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리야 호그. 그 시그마까지. 시그마. 아, 제가 제 인생 모르잖아요. 저 시그마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저는 서브탱 유저인데. 딜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탱커도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들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제 성향이 좀 공격적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활력소가 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코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유경쟁전이 갑작스럽게 에코 등장과 함께 추가됐어요. 예, 아케이드 모드에 들어왔어요. 와! 와우. 자유경쟁전 뭔가 많은 분들 이거 뭐야? 아닐 텐데 옛날 경쟁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오던 그 경쟁전 네,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 말 그대로 아무거나 골라도 되던 예전에 그 빠른 대전 클래식을 경쟁전에 넣어놓은 그렇죠. 그 모드가 지금 아케이드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파란이 흐르고 있죠. 4공격 영웅 조합 4돌격 2지원 조합 네. 고치 조합도 나오고요. 그렇죠. 원 스나이퍼 조합. 아, 원 스나이퍼.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이게 대박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놀라운 소식. 제가 9판을 했어요. 자유경쟁전. 자유경쟁전 9판. 제가 그제 9판을 했는데 9판 중에 큐가 가장 오래 걸린 판이 20몇 초였어요. 오. 대체로는 모든 큐가 네.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15초 이내에 걸렸어요. 평균 15초 컷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초 이내 들어갔을 때 아군들 6명의 픽은 다 뭐였죠? 픽이 뭐였냐? 소차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 판 투투투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영상 다시 보기에 남아 있으니까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상 다시 보기. 그리고 리플레이기는 제가 약간 좀 양보하면서 제가 탱을 했더니 네. 최소 원탱에서 투탱. 오. 그 투에는 보통 있어요. 이걸 보고 느꼈지만 탱커는 많이들 싫어하는구나. 힐러는 그래도 많이 해요. 오. 힐러는 대체로 있었는데 삼돌격이 네. 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삼돌격이면 삼탱이요? 아, 삼공격. 삼딜. 예, 삼딜. 네. 삼딜이 많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가 좀 빨리 잡히면서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딜러들의 유배지다. 그러니까 딜러들을 열로 보내버려서 그렇죠. 약간 밸런스 맞추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아예 기존의 투투투 경쟁전에서 그 딜러군의 그 큐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유배를 시키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큐의 좀 더 순환율을 높이겠다. 그렇죠. 딜러를 그쪽 섬에다 보내버리면 이러면 투투투에서도 기본적으로 큐가 좀 빨리 잡힐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큐는 빨리 잡히고 예.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왜 지쳤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4딜. 일단 기본 4딜이에요. 3딜은 무조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제프 카플란이 SNS에 글을 남겼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자유 경쟁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나오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며칠 전 자료로 약 35% 맞죠?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약 35%의 분들이 또 자유 경쟁을 즐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유 경쟁전을 25% 제일 좋아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맨 윗라인에 보이는 게 일반 경쟁전이고요. 그렇죠. 35% 정도. 두 번째에서 갈색, 약간 커피색. 어. 저 색깔이 이제 자유 경쟁전인데. 그러면 25% 최고. 지금 다른 나라를 봤을 때 뭐 북미, 유럽, 중국 쪽을 봤을 때 자유 경쟁전은 생각보다 3, 4위, 5위까지 쳐져 있을 정도로 낮은데. 네. 한국인들만. 한국인들. 대한민국 딜러들만. 아, 순간적인 전문 용어가 나올 뻔했는데 딜러들만. 야, 여러분 얘는 원한다. 솔직히 딜러가 아닌 게 맞거든요. 이러니까 진심을 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근데 자유 경쟁을 은근히 좀 많이 한다라는 네. 것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저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 경쟁을 기다렸던 딜러들이 참 많구나. 그만큼 근데 피지컬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딜러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다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플레이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것은 네. 기존의 빠른 대전 느낌이 좀 조금 들었어요. 근데 이 자유 경쟁이 그렇죠. 근데 기존의 빠른 경쟁인데 여기에 점수라는 포인트를 한 스푼 넣었더니 이 결과물이 기존 빠대보다 조금 더 재밌는 빠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뭐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목말랐다가 순간적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고 원래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물 갑자기 많이 먹으면 탈수증 와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예. 분명 지금은 즐겁죠. 와 딜러가 빨리 큐가 엄청 빨리 잡혀 딜러 계속 갈 수 있어. 아딜도 괜찮대. 예. 근데 점수가 달려있죠. 이기고 싶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편 딜러는 양보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 경기 상대는 조합을 맞춰서 해갖고 3딜에 원탱에 2힐 나오는데 예. 우리는 5딜 나오고 1힐이에요. 못 이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탱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탱에 4딜 나오고 1힐이에요. 아이 설마요. 그러면 결국 싸움은 또 이 선 막 또 정치가 오고 가고 예전 경쟁전 기억하시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투투투가 옳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투투투로 돌아가고 약간의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딜러 얘기가 진짜 많은데 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분들 글을 쓰는 많은 여러분들 탱커와 힐러분들이 이분들은 단합이 잘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 딜러 녀석들은 그렇죠.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너들어도 내가 쳐야 되고 내가 딜러하고 싶거든. 근데 우리의 탱커 힐러분들은요 상대적 단합이 잘 돼요. 커뮤니티를 장악을 더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딜러들은 문제가 뭐냐? 네. 지네들끼리도 싸워요. 근데 탱커 힐러는 좋은 게 뭐죠? 잘 안 싸워요. 서로 잘 안 싸워요. 네. 서로 뭉쳐요. 가장 우선시되는 정치 대상은 역시 딜러예요. 네. 근데 딜러가 이 말을 끝낼게요. 뭐냐면 네. 제가 나름의 팩트를 좀 봤더니 네. 볼 때 힐러와 탱커를 합친 수가 네. 과연 딜러 수에 근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또한 들었어요. 딜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것보다도 네. 경쟁전 돌아가는 속도만 봐도 예. 네. 왜냐면 딜러 그 큐가 자체가 15초 컷이 나온다는 것은 15초 컷 15초 컷은요 누르면 걸리는 거예요. 누르면 걸리는 거라 방심할 수가 없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네. 딜러를 꿈꾸고 딜러만 하고 싶어하는 딜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점수 있는 빠대 같은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저도 그냥 그렇게 내려놔야 생각이 됐어요. 네, 이걸 또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조합 안 맞춘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조합 맞추고 싶으면 정식 경쟁전 해. 응.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합 맞추고 싶어? 정식 경쟁전 해. 4딜 받고 4딜 받고 어차피 난 양보 안 할 거니까 5딜 6딜 6딜 해. 정식 싫어? 정식 경쟁전 해. 나 원일 안아 원일 안아 원일이니까 그렇죠. 5딜에 원일 한 다음에 네.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저로 가.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예전보다 때문에. 더 뻔뻔해질 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이제는 그래도 좀 나눠서 할 수 있지 예. 않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뭐 항상 나오는 그 딜러 녀석들은 예. 딜러 녀석들끼리 정치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 그 본인의 그 레벨 테두리 레벨 테두리 대비 점수. 어허. 은장 달고 여기네 이런 네. 얘기야. 금장 달고 여기네 뻔하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 나오고 이런 이게 뻔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생긴 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렇죠. 좀 괜찮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PC방이나 이렇게 피방 와서
시원하게 게임하면서 옵치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좀 하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하게 적당히 그렇죠, 가끔씩 그렇죠. 가서 한두 시간씩 그런 뭐 공강 뭐 수업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럴 때 잠깐 가서 뭐 한 판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야, 이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가 딜러인 것이 현실이 됐어요. 채팅 안 치는 사람들은 다 딜러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피방 가서 바로 그냥 몇 게임 돌리고 가기에는 네. 아주 좋은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전 여기서 이제 강화해야 될 거는 자유 경쟁도 나왔고 많은 분들 즐길 수 있는 딜러분들이 유배갈 수 있는 네. 프리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제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되게 화가 나 있는 친구를 정식 경쟁으로 보낼 수 있는 뻔뻔함도 생겼어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모두가 더 강화돼야 될 거 딱 하나. 법률. 아, 법률. 법이 강화돼야 돼. 아, 법이. 법이 강화돼서 처벌이 강화되고 게임 내에서의 그런 뭐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 경쟁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서 네. 여기서 욕설과 함께 너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채팅 금지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 경쟁을 즐기면서 딜러가 많아서 화가 알겠습니다. 나더라도 조금 더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네. 이런 게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봉탕의 역대 텐션 중에 가장 진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탱일 유저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여러분 서브 탱 유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아쉬웠잖아요. 네. 막 방송을 하거나 우리 뭐 프로게이머 분들이나 딜러 큐를 잡을 때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덜어낼 수 있고 서로 서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 경쟁전이 빠대보다 빨리 걸린대요. 그럼요. 역시 점수가 빠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 네. 근데 물론 이 연습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연습 예. 뭐 캐릭터를 3분하고 경쟁전 들어오는 것은 물론 민폐가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은 빠대에서 연습을 하고 예. 이제는 자유 경쟁전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점수를 네. 가지고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꺼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용봉탱의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제발 경쟁전 들어오기 전에 연습 좀 하고 와라. 양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너무 이 사람들아. 아, 자신 있게 아니, 프로필 공개를 했는데 에코가 3분이야. 근데 에코 칼픽이야. 예. 예. 근데 왜 그 점수가 걸렸는데 나는 이걸 이겨야지 티어가 올라가는데 왜 남의 경쟁전에 와서 여러분들 연습 한 번도 안 한 걸 가지고 픽을 하세요? 라고 용봉탱이 지금 화낸 그런 거예요. 그런 에코는 꼭 우리 편이고 은장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 좀 새겨 들으시고 네. 클레 빠데에 가서 연습하시고 경쟁전에 그럼요. 오면 우리 모두 다 클린 옵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을 강화하자. 네, 법률 강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 경쟁전의 도입에 대한 토크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소식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제프 카플란의 다음 목표인데 CC기 너프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리그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브리기테라든지 수면총이라든지 메이의 뭐 그 냉각총이라든지 네. 섬광 이런 것들의 CC기가 너무 좀 강력하다 보니까 FPS적인 요소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렇죠. 뭐 연계해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좀 뭐 트레이서나 겐지나 이런 날아다니는 영웅들 막 그 피지컬 영웅들이 활약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에 이런 좀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지금 보면 안 되는데 네. 김정민 푸공 좀 해주세요. 프로필 공개 좀 해줘라. 예, 딜정민이라고 벌써. 강정민에 이어서 딜정민. 왜 남의 성을 바꾸세요? 저는요 김정민입니다. 딜정민 아니에요. 네. 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 CC기를 좀 너프를 해서 사실로 겐지나 트레이서, 특히나 겐지 같은 친구들은 더더욱 심하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는 그 리그 밴이 있다 보니까 뭐 브리기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밴이 됐을 때 더 날뛸 수는 있지만 CC가 계속 강화가 되면 몸이 약한 친구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CC가 강화가 되면 강화될수록 연계 플레이에 집중을 하게 되고 궁극기에 기대는 좀 의지가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인 조합밖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리그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 네. 좀 더 화끈한 경기력을 보기 위해선 말 그대로 CC를 좀 많이 줄이는 게 그렇죠. 최대의 좋죠. 네, 물론 몇몇 장면에서 메이가 상대방을 얼리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있을 때는 많지만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면 게임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겠다라는 제프 카플란의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소식도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소식은 런던 스피파이어 근황 공개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지금 사실 저희가 근 한 달 동안에 거의 똑같은 팀들끼리의 주고받는 경기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건데 드디어 런던 스피파이어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돼서 자가격리를 진행한 이후에 뭐 5월 정도에는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자가 격리를 진행 중인 런던 스피파이어 선수들인데요. 네, 5월에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레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 또 런던 스피파이어가 신예들로 좀 구성이 상대적 신예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좋은 합들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네. 좀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 막 다크호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역시 한국인 선수들은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에이멍 선수가 레킹볼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이 팀 안에 지훈이의 햄찌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모른다. 아, 그렇죠.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빠르게 또 런던 스피파이어도 이 올라온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멋진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식 많아요. 여러 가지 있죠. 네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데요. 네. 자, 파리 이터널에서 엑지 선수가 목 부상으로 한국에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스위머 선수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보스턴은 좀 난리가 났어요. 내부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 네.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엑지 선수가 왜 엑지 왜 안 나와요? 이런 분들 계셨을 텐데, 목 부상이 좀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에 플로리다한테 0-3으로 졌죠. 그렇죠. 파리는 상위권이었는데. 네. 네. 파리의 경기력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파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데. 그럼요. 문제는 보스턴 업라이징.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 괜찮아요. 먼치킨 없고요. 머핀 없고요. 스위머 없고요. 네. 엑시옴 선수 부상이죠. 그럼 로스터 딱 6명이에요. 이러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6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글쎄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네. 최하위권이거든요, 보스턴이. 이런 것들을 좀 잘 파헤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업라이징이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내가 스타팅 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여러 차례 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선수분들 오히려 위기를 본인의 호재로 삼아서 네. 멋진 기량 보여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일부 마지막 소식인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다음 소식 보여주시죠. 바로 카르페 선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야, 진짜? 오버워치 리그 통산 첫 4천 파이널 블로우. 4천 킬. 4천 막타. 네, 4천 막타. 그리고 네. 솔로 킬은 600킬. 아,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진짜 카르페 선수는 명실상부 FPS계에선 진짜 회기를 그을만한 그 정도의 에임 능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 뭐 그 바로 다음을 막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필 3,400, 3,000 거의 500이고, 그렇죠. 리베로 선수가 이제 3,000 정도 되는 건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3위와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건 4위와는 더더욱 크게 벌어진다라고 좀 볼 때, 네. 그리고 솔로 킬 같은 경우도 뭐 위도우라든가 맥크리 등등 여러 가지 멀리서 좀 한 명씩을 잡아낸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단독 처치 또한 압도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단독 처치도 물론 아직까지는 경기 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뛰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먼저 이 카르페 선수가 제일 먼저 딜러군 중에서는 막타 파이널 블로우와 솔로 킬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사실. 그렇죠. 오버워치 리그 지금 3년 차의 카르페 선수인데 처음 이 팀에서 게임을 할 때부터 필라델피아 퓨전의 주전이었었고, 맞습니다. 거의 게임을 쉬지 않고 나온 메인 주전이기 때문에 뭐 경기 수가 많아서 조금 더 뭐 많은 그 킬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최고 에이스죠. 진짜 국가대표도 연속으로 뭐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뭐 올해도 만약 한다면 뭐 할지 안 할지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유력한 후보죠. 네, 그래서 뭐 가시다 뭐 간르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비 선수와의 격차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최근에 필표의 경기력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필라델피아는 항상 또 강팀으로 분류가 잘 되고 있고 이 필라델피아가 보여주고 있는 토르비온 전략들도 인상적이고, 하지만 저는 이 결정타 4000번이 사냥을 시작한 서울이 경기 수가 많아지면 프로핏이 따라올 수 있다. 오. 이거 몰라요? 그렇죠. 프로핏 아직까지 경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 올해 사냥은 네. 좀 더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를 볼 때는 좋죠. 확실히 맹수의 느낌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핏 하면 역시나 뭐 캐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길 어느 정도 카르페 선수를 따라갈지 이 기록을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원래 그럼요. 스포츠는 무조건적으로 기록이거든요. 기록 싸움, 네. 통계, 이런 통계 보는 재미 이런 게 또 있는 거라서 선수들이 다 같이 좀 힘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재밌는 경기력, 좋은 경기력 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순 선수와 린저, 버드린, 슈어포까지 해서 이 선수들 이름값 정말 톡톡히 해낸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준비된 일부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저희 좀 잠깐은 쉬어야죠. 잠깐 쉬다가. 네, 아주 잠깐 쉬고 바로 쉽니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코너가 거의 없어요. 그럼요. 저희는 쉬지 않아요. 왜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이게 또 많이 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니까 바로 찾아오는 거죠. 같이 물 한잔 할 만한 그런 시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2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경기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자리 바로 보여주시죠. 네, 광저우 차지와 이 항저우 스파크의 대결이었었는데 좀 후반 뒷심을 보여주면서 광저우 차지가 3대1로 멋지게 잡아냈고요. 네, 초반 경기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항저우에서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실수들, 궁을 가지고 궁실수. 있을 때도 막 실수화로 던지고 안 써야 되는데 쓴다거나 있는데 죽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이어지면서 네. 약간의 좀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이어졌었고 뭐 아이엠발 내에서는 치열하게 막 비비는 장면에 1점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그 이후엔 역시나 역부족이었다라는 게 느껴졌죠. 몇몇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캐리했고 그 캐리가 승리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었던 항저우 스파크였었는데 가스비 선수의 한조가 몇 차례 날뛰는 모습이 나왔지만 네. 뭔가 하나의 팀으로서의 팀 합은 아직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 좀 아쉬웠어요. 예, 라는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진짜 가스비 선수가 거의 소년가장처럼 네. 느껴질 정도로 캐리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광저우의 에일린 선수도 침착했고 역시 청두한테 맞아보고 나서 연계까지 깔끔하게 만들어냈죠. 네, 제가 아주 좀 귀여운 어그로, 학급 어그로에 제가 가끔 끌리잖아요. 네. 김정민이랑 용봉탕이랑 스타임에 누가 이김? 제가 그냥 이겨요. 네. 당연하죠. 네, 그냥 이겨버립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의 레전드시잖아요. 제가 옵치는 용봉탕보다 훨씬 못해도요. 네. 스타는요? 제가 한 손으로 해도 그럼요. 한 손으로는 힘든가요? 한 손으로도 제가 지죠. 아 그래요? 그럼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기가 없어 사람이. 홍진호님보다도 2등을 더 많이 하신 귀족테란. 아니 홍진호보다 2등을 조금 했어요. 아 조금 하셨나요? 홍진호보다 2등을 조금 해서 2등 중에 어설픈 2등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우승도 여러 번 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 오지엔이나 MBC 게임에서 우승한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 기억도 안 해요. 아, 하지만 역시나 최강 실력자. 제가 처음 우승했던 대회 KMTV에 나갔습니다. 2000년 초반에. 네. 말이 안 되죠. 음악 방송에 제 결승이 나갔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어진 경기인데요. 청두 헌터즈와 상해 드래곤즈의 대결했었는데 와. 청두의 반격이 나름 매서웠지만 네. 체급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상하이 드래곤즈 대단했습니다. 진짜 기본기가 다른 게 뭔지를 보여주마라는 것처럼 상하이가 딜러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물론 진무 그렇죠. 선수의 막 에어샷 막 도라도에서 엄청난 거 나오고 리브의 말도 안 되는 에임 능력 애쉬로 나오기는 했는데 한타를 치는 그렇죠. 그런 장면들 계속 이어졌었고 상하이의 운영 능력, 기본적인 자리 잡는 포지션 능력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 크게 보이잖아요. 네. 되게 뭔가 자신감 넘치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뭔가 이런 자신감이 이게 보였는데 용봉탕처럼. 용봉탕의 머리가 왜 네. 확대된 것 같냐. 이게 존재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이 드래곤즈가 존재감이 대단한데 그렇죠. 용봉탕 환경. 상하이 드래곤즈가 저처럼. 일부러 지금 머리가 앞으로 한참 가 있는 거죠. 네. 이거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그러면 쇼파 배치를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심지어 쇼파는 제가 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군대 머리가 좀 커요. 군대 다닐 때도 그러면 몇 호예요? 59호 쓰면 여기에 자국 나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60호네요. 60 타고 다녀요. 제가 항상 그래서 선임들이나 예? 그 후임들이나 그 동기들 놀렸어요. 60 타고 다닌다고. 어디 가서 안 꿀렸네요? 안 꿀렸죠. 그건 좋아요. 왜냐? 안 꿀렸어요.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돼요, 사람. 그럼요. 저는요 57 에서 58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무난한 사이즈셨네요. 그래서 저는 평균 사이즈. 평균 사이즈. 네. 대충 이제 59에서 60 정도 되고 60이 네. 넘어가는 사이즈가 되면은 이 하이바라 그러죠. 이 전투 그걸 썼을 때 그 안에 내 피가 쨍겨가지고 머리가 나중에는 헹궈나다가 졸려요. 머리에 피가 통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겨내기 위해서. 그럼요. 59호를 그런 정신력. 59호를 쓰기 위해서는 빡빡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 머리카락 하나도 그렇죠. 나의 머리 사이즈에 중요해지니까. 좀 더 잘하면 못 써요. 아 그렇죠. 네. 육공 타고 다닙니다, 저.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일부러 뭔가 이제 카메라를 잡아먹는 듯한 이런 존재감은 그렇죠. 저처럼 상하이 드래곤즈 존재감이 뿜뿜이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요. 상하이 드래곤즈의 존재감이 엄청나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네, 맞아요. 띵 선수가 오늘 또 나왔는데 네. 아주 멋졌었다. 자, 이런 장면까지 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비유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유란 이런 거죠? 그럼요. 이런 것이 비유죠. 왜냐? 존재감이 커야 한다. 엄청난 존재감. 황교영의 뭔가 존재감 느낌처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경기 결과는 예, 끝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해 주신 네. 그리운 추억의 조합은 이라는 설문을 저희가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경쟁이 나오면 좀 핫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이유와 조합에 대해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뭐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건 투수나. 투수는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막 쓰레기촌에서 한조위도 다 써가지고 네. 저격 대결 펼치던 것도 좀 꿈 같았었는데 최근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운 점 1위는 33이네요. 이거 탱일만 투표했네. 야 이게 바로 단합력이에요. 근데 탱일 입장에서 33은 재밌었어요. 그래요? 탱일 입장에서는 와, 막 이거? 몰려 들어가고 나 케어받고 나노강아지 라인 주고 예. 막 버티고 막 이런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탱일들은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리아도 무조건 나오고. 역시 저는 서브탱 유저로서 저도 재밌었어요. 에이. 저 18.4%에 계시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저 투수나 좀 진짜 싫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위도우 유저입니까? 아니죠. 네. 저는 양심 있어요. 18.3% 3딜 조합. 3딜 아니에요. 아까 자유경쟁전에서도 3딜 다들 너무 행복하다. 3딜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투투투가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밸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3이 그립다라고 했고요. 또 돌진 조합. 힐러 안 묶이긴 하지만 돌진 조합이 네.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돌진 조합은 확실히 피지컬들이 살아나는 막 윈스턴, 겐지 트레이서 들어가가지고 씹어먹는 네. 이런 재미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저 녹색은 뭐죠? 고고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나노리퍼. 나노리퍼. 아 저거 재밌었죠. 나노리퍼 하면 눈반이 버스 옆이죠. 거기 이태준. 야, 저 바로 떠올랐어요. 네. 이태준이 나노밖에 제대로 돌지. 지나가서 거기 그 버스 옆에. 버스 옆에서 우회전하기 그 아래. 네, 버스 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혼자 돌아가지고. 아 맞아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걔. 아 이태준. 심지어 아마 그때 나노강아지는 이속도 있어가지고 네. 나노강아지를 받았을 때 이속도 빨라졌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혼자 돌았었던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손은 탈 그만데 네. 약간 좀 판단이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이태준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탑블레이드 그거 볼 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보면서 막 확 쓸고 들어가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 캐리를 보는 그런 짜릿한 맛과 아주 그냥 뭐 신나는 거 시원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자유경쟁전에서는 네. 다 해볼 수 있는 조합이에요. 꿈에서만 4딜이거든요. 5딜이고 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투수나 조합. 투수나 조합의 이유도 많이 좀 써주셨네요. 네. 용봉탕의 코난 성대모사를 듣고 내 마음에 저격당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까 했어요. 네, 이미 다 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 경기 보니까 그들이 보고 싶네요. 한조 위도우. 한조 위도우가 보고 싶다. 네. 아, 그 투수나 메타가 그립대요. 근데 투수나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개인 기량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거 힐러들은 죽어놨어요. 힐러 맞으면 가니까 총알 피하게 했어요. 맨날 선수한테 물어봐도 탄막 게임 이게 내가 지금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건지 총알 피하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뭐 아군이 뭘 해주지 않으면은 바로 죽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탱커와 힐러 간의 완벽한 합이 돋보이는 조합이 바로 또 삼삼이다라는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는데 연계의 끝이었죠. 딜러 암흑기라고. 딜러들도 그 잘하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딜러들도 방패를 들어야 했던 아 맞아요 브리기테를 했어야 했던 맞아요 그 메타가 또 3-3이었는데 그래서 메인 딜러거나 뭐 딜러 잘하는 사람이면 자리아 들고 그렇죠 자리아 들고 자리아 캐릭터도 볼 수 있었고 연계 막 그 뉴욕이 보여주던 자탄 묶어놓고 자폭 올리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대짐새 찍어서 일시불 메타 이런 그렇죠. 걸 보여줄 정도로 기가 막혔었죠. 기억나네요. 일시불 네. 메타 바로 얼마 전이었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 다이너스티가 3-3으로 성적이 나름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분도 있고 탱커는 탱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지금 딜러는 너무 세다. 어허. 3-3이 그립습니다만 그때의 4-5딜 조합은 안 그리워오. 아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요. 3-3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군대 가서 못 해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행이시네요. 못 해봤다. 3-3이 왔으면 좋겠다. 딜러 매칭 좀 빨리 잡히게. 그렇죠. 이런 사실 이때도 계시고. 근데 부실골이나 이쪽에서는 3-3 때도 3-3을 하기는 했지만 네. 딜러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라자는 나오고 예, 그 맞아요. 상태에서 이제 딜러는 고정적으로 나왔던.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많았었네요. 또 3-딜 네. 조합도 보고 싶다. 이것도 기가 막혔죠. 파라 둠피스트 막 위도우 나왔었던 그런 조합들. 뭐 얘기가 좀 있었네요. 네, 뭐 청두가 레킹볼 3딜 써가지고 막 진무, 뭐 양샤오롱, 뭐 여러 명의 선수들 한 번에 나와서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렇죠. 또 공격으로 화끈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상하이 드래곤즈가 이 3딜을 보여주면서 사실 3-3이 무적인 줄 알았는데 네. 상대방을 박살내는 여러 차례 모습이 나오면서 다들 짜릿했잖아요.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당시에 와 3딜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또 조합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상하이 쇼크다 그러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3딜 조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작년 스테이지 3 결승
아, 그 센스옥전 뭐 잊혀지지가 않는다. 네, 상하이와 쇼크의 경기를 잊을 수 없다. 아, 상쇼전이라고? 네, 상쇼전. 아, 상하이와 쇼크라서 네. 상쇼전. 네. 다 줄이세요, 진짜. 한 며칠 전에 뭐 영진 네. 레게노 장본인이랑 방송하고 왔어요. 오! 그냥 그렇다고요. 부럽네요. 아, 부러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버워치와 상관없는 얘기라서.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유행어 같은 것들. 상속전.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레게노 주인공과 방송했다는. 예. 우아꽃 와이프분이시죠. 자, 엔젤린과 방송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원시원한 뭔가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상하이 팬으로서 상하이의 우승을 이끈 그 3대 조합을 네. 잊을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파라 막 둠피스트 나오고 손보라 나오고 뭐 이때 네. 이런 메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서 역시나 보는 맛 하면 화끈한 딜러들 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원탱 3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원탱 3딜 아,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것까지 저도 탱일 유저로서 원탱 네. 3딜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힐러 한 명이면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아 원힐이면 안 한다. 원힐이면 그 게임은 안 돼요. 아, 그 게임 던진다. 네. 아, 던지진 않죠. 그렇죠. 우리는 던졌다가 소문 나면 큰일 나니까. 아, 전 절대 안 던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 좀 좋아했었고 돌진 조합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선수들이 얼마나 합을 맞췄는지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서 돌진 조합이 좋고. 네. 돌진 조합 뭐 에이펙스 때 루나티카이의 뭐 돌진 조합을 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아무래도 그때가 워낙 어마어마한 전성기였었고 네. 예, 대단했었다 보니까 저때 힐러가 뭐 진짜 힐러다 이런 분도 있고요. 하긴 돌진 조합에서는 지금만 보더라도 아나가 살기가 너무 힘든 이런 그렇죠. 메타고 젠야타 하면 젠야타 터지고 누가 케어 잘하느냐 막 용검 나노 용검 들어가가지고 막 파리스 다 썰고 내려오고 막 이런 맞습니다. 장면이 있었던 메타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한타가 빨라서 보는 맛이 있음 변수가 많아서 꿀잼 돌진을 시켜오는데 그리워지는 날이 올 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런 돌진 조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저희가 그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든 걸 좀 봤는데요. 네. 투방병만 안 나오면 재밌다고 또 이런 분들 뭐 채팅창이 좀 있고. 근데 매번 나와요. 삼삼 나올 때도 제발 삼삼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랬었다가 이제 또 바뀌다 보니까 세상에 투방병이 더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네. 여러분들 영원해요. 그럼요. 그냥 그 주제만 바뀔 뿐. 돌고 도는 거죠. 네. 또 이러다가 또 다른 것만 나오면 다른 거 보고 싶고 이게 그냥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진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시도를 통해서 꾸준히 또 재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이 팬픽도 나온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워치 포인트 코리아도 네. 워치 코리아 한국시계도 워치 코리아 한국시계 이제 이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 이별까지인가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슬퍼해요. 네, 왜냐면,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왜냐면 저희랑 대화하다 보면 잠시 월요일이 힘들지 않은데 네. 라고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시계 보면 9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월 7월 보여줬잖아요. 아 맞아요. 월요일은 더욱더 강하게 월요일로 부딪혀야 월요일이 힘들지 않다. 성공하려면요. 네. 월요일이 올 때 와 월요일이야 미칠 것 같아. 월요일이야. 무조건 새벽 막 3시 4시에 월요일에 네. 일어나가지고 내 일정 어떻게? 월요일을 그렇죠. 길게 보내라. 네 맞아요. 네. 어차피 이번 생에 잠은 많이 자기도 걸렀다. 이러면 이왕 더 놀고 월요일을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파이팅해서 월요일도 파이팅 맞이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를 계속해서 아주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경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재밌게 중계하고 있는데요. 오버워치 리그뿐만 아니라 또 워치포인트 코리아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